안녕 친구들.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었니? 나는 이브야. 오늘은 이브가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하는 재미있는 미술 수업을 알려주도록 할 거야. 친구들은 스테인드 글라스가 무엇인지 알고 있니? 스테인드 글라스는 다양한 색상의 유리로 창을 장식한 것을 말해. 교회나 성당에 가면 이런 장식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야. 원래는 유리로 만들어야 하지만 오늘은 화이트 수정펜을 사용해서 스테인드 글라스 장식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할게. 검은색, 하얀색 도화지, 매직, 네임펜, 채색 도구, 가위, 풀 등이 필요해. 이분은 구불구불 뱀 모양을 검은 종이에 그려서 가위로 오려주었어. 하얀색 수정펜으로 검은색 도화지 위에 다양한 무늬를 그려주었어. 이번에는 예쁘게 그린 무늬들을 수정펜으로 하얗게 채색해주자. 알록달록 다양한 색상의 매직과 네임펜을 준비해보았어. 무늬가 작은 부분은 네임펜으로, 넓은 부분은 매직을 사용해서 예쁘게 채색해주자. 이번에는 하얀 도화지 위에 색연필로 잔디를 그려볼 거야. 여러 가지 색을 다양하게 사용해보자. 번지기와 찢기기법을 사용해서 배경을 물감으로 채색해주었어. 배경 위에 알록달록 뱀을 붙여주면 스테인드 글라스 그림 완성! 친구들, 오늘 이브와 함께한 수정펜 스테인드 글라스 그리기 재미있었니? 이브는 검은색 뱀에게 알록달록 예쁜 색을 입혀줄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어. 다른 친구들은 스테인드 글라스 그림을 어떻게 꾸며주었는지 서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자. 그럼 안녕!